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구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겠죠. 만약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다면 구원의 필요성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영광을 찬양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어두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나간 인생을 다 돌이켜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어려움이 클수록 어두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능력과 빛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로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세월들을 지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날에 뭐 압살롬의 그 반란도 있었고 3년 기근 때문에 전 국민이 굶어 죽을 만한 위기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했던 놀라운 신학은 뭘까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신학.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어둡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환경과 또 상황과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었습니다. 구원의 영광은 창조신학이 기초가 되어서 맛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거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굴러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가장 지적이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사건마다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과 아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빛과 어둠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셨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놀랍게도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 창조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 쫓겨다녔던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겨다녔던 소년 시절의 광야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광야에 홀로 도망다니면서 어두워 캄캄한 밤의 절망을 또 비바람이 수없이 몰아치는데 피할 집이 없으니까 그걸 맞아야 되는 상황, 우려와 번개와 그 두려운 모든 자연현상 속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신이 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용사처럼 나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사랑을 오히려 경험하고 있어요. 만약에 창조의 신앙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쫓겨다니고 절망스러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닥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 이러면 더 절망할 텐데, 이 창조의 신앙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자연을, 주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는 항상 밝은 면, 빛과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빛도 어둠도 창조했어요. 평안도 환란도 창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는 것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건데 평안과 또 환란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도 창조하고 있고 나라와 운명도 평안과 또 모든 환란을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그럼 어떻게 자연과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지, 창조신앙으로 그래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면 10절을 보시면 이제 광야에 홀로 쫓겨가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둠의 장막이 몰려올 때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여러분, 밤 하늘에 들녘에서 먼 곳으로부터 어둠의 장막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둠의 장막이 뭔지 알아요? 정말 그러죠. 이 시커먼 먹구름이 지평선으로부터 계속 점점 몰려오는 것을 경험해요. 다윗이 광야에 혼자 지금 숨어 들어가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사울의 군사는 사방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광야 거기가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어두컴컴함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이 원수를, 자기를 잡으려고 추적하는 적대자들을 밟으시려고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보면 만물은 그분의 통솔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고, 발 아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의 아래, 계속 이러죠. 만유의 주가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영적인 세력들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주시라는 창조의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다고 어둠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그 어둠이 몰려오니까 그 밤에 새찬 바람이 이제 막 광야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캄캄한데
바람 때문에 몸을 주체할 수 없이 두려운 순간이 옵니다. 집이 있어야 피하죠.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마치 그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자연의 현상, 또는 인생의 모진 풍파의 바람이 나를 막 흔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거느리고 나를 지키려고 천사된 날개짓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 바람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걸로 오히려 내가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모진 풍파 앞에서 외로워하고 좌절할 텐데 다윗은 우와,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금 나를 지키려고 오고 계시구나, 바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제 흑암이 깊어서 온 광야가 새카매졌어요. 어둠이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어둠이 완전히 자기 인생을 덮어버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장막 안에는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어두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 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새벽에 이 동력이 이제 터오잖아요.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광채가 찰랑이 비친데 갑자기 어둠의 세상이 붉은 불덩어리. 여러분 숯이 새카만데 숯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새카만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이 붙어가면서 숯이 피어날 때 뭐예요? 벌개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이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숯이, 숯불이 피어나오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얼마나 멋진 광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내치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폭풍과 몰아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막 하늘이 뒤집어지고 우렁쾅쾅하고 막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 번개가 막 치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다윗은 그걸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이 내 원수들한테 엄청 혼을 내시는구나. 지금 그 광야에 숨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굉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쟤네들 큰일 났다, 간이 다 떨어지겠다, 번개가 막 치니까 하나님 화살로 원수들을 아주 꿰뚫으시는구나, 다 뒤흔들어 놓으시는구나, 세상이 뒤집히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복수하시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자연의 험악한 상황이 자기를 완전히 두르고 있는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다들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창조주가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러분 구름이 오면은 하나님의 수레가 오고 있구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날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보시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 뭐 바람이 불고 뭐 번개가 치고 불꽃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쫓겨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바람도 어둠도 폭풍도 번개도 그 뇌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는 인간관계로 인한 것이든 물질적 어려움이든 육체 질병이든 그 험한 경랑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번개가 내치는 것 같고 두려운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숨결이고 임재이고 구원의 손길로 고백해야 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의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떨고 있어도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어두움과 풍랑과 미래가 암담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말 해도 여러분이 고난 겪고 어렵고 막 힘들 때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처럼 지나보고 나면 와 이게 하나님이 내 어둠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고 내가 가장 어둠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었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주 근원부터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너 지금 힘들지? 캄캄하지? 미래가? 막 흔들리고 있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 모든 바람도 어둠도 내가 너를 도와주는 손길이고 너를 창조해가는 손길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자신의 작품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스케치하고 있는데 뼈대 만들어놨는데 지금 뭐 파내고 끌로 긁고 막 문지르고 있고 그런데 아파요. 왜 이렇게 날 만드셔서 그러면 안 돼요. 다 완성이 되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랜드 캐년이나 여러 가지 자연의 위대한 걸 보면요. 그 정말 바람과 그 다음에 막 풍랑과 경랑과 이런 걸 통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멋진 모습이 창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믿으시고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그죠?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나는 노래는 몰라도 의미는 알잖아. 여러분 노래는 하면서도 의미는 모르고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빛과 어둠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시고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영광을 다윗이 찬양하는 건 뭔가? 그것은 초월신학 때문이에요.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의 소리가 맛볼 수 있는 신학의 아주 중요한 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월신학입니다. 그거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원수의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경험하는 신학이에요. 현실 속에 영적인 세계가 파고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영광은 초월신학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객관적인 사실들,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계산이 안 되는 빤한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 한번 이 의미를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형벌이 현재 모든 죄에 대하여 가해진다고 하면 최후 심판에 남을 것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죄에 대하여도 공개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냥 원수들,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나도 죽어요. 그죠? 하나님 왜 악인들 죄를 가만히 두십니까? 합니까? 그러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죽죠. 나중에 보면은. 그렇다고 하나님 만약에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섭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계산된 상황, 악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선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계산적인 상황이 결론이 아닐 수 있는 여지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개입이 될 때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치게 완벽하게 개입을 하시는 것 같은 것이 편절이 드러나면은 나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나는 살리고 강한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이시고 높은 것은 낮이면서 낮게 하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이 초월신학,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개입과 섭리를 바라보는데 그것은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약하고 대적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늘 경험했던 바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다윗이 대적해야 했던 그 대적은 사자와 곰이었어요. 양을 지키는데. 만약에 소년 한 명과 사자와 곰의 싸움이면 먹히는 거죠, 뭐. 그런데 거기에 초월적인 힘이 개입이 돼.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발톱과 이빨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어렸을 때도 경험한 거예요. 초월적인 힘을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소년과 골리앗의 대결은 뭐 불을 보듯이 빤한 거였죠. 사울 왕이 백전 백승의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평가를 하잖아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싸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초월의 힘을 현실 속에 끌어들여서 그 힘으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나보다 큰 대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보다 더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초월적인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을 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야말로 초월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죠.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언제 경험했냐? 자기보다 훨씬 큰 원수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초월신학이죠.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면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결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갈 때 땅 위에 있는 존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데 위에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초월자가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서 나를 붙들어주니까 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강한 대적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나간 날들을 보면 어떻게 견뎠겠어요, 이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에서요. 여러분,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 세계를 도입해서 상황을 재해석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결론을 내고 절망하고 싶어하죠. 어려움이 닥치면 대적을 핑계대고 싶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나, 이건 내 힘으로 못 견딥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미치려고 하죠. 정신을 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정신을 놓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될 때예요. 위로부터 그분의 손이 임해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낭비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신앙은 그때 생성이 되고 강화되고 완전해져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원수의 강함과 자신의 약함의 대조 때문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결과가 뻔한데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자,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강한 원수,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경건했고 우상을 다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적을 만나게 되어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군사는 58만이고 그러니까 창과 활을 가진 사람들이 다예요. 그런데 이 세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가진 그 철병거가 300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은 마치 칼 들고 탱크와 비행기랑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계산을 해보면 전략적으로 비교하면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 아사왕이 대승을 거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유명한 아사왕의 기도가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아사 왕은 세라의 군대를 맞부딪히고 싸우러 나가요. 근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라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지금 자기하고 세라의 싸움이 아닌가? 갑자기 초월적인 힘이 개입이 돼서 이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이미 지금 세라는 못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가 싸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사는 자기는 약하고 상대는 강한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나가 싸워 주십시오. 초월적인 힘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 말과 똑같죠. 골리앗에게 한 말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초월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결론이라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생긴 것, 내 가정의 환경, 사람들이 나 평가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왜 믿어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초월신앙이 없으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박해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주님이 위로부터 손으로 날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절망합니까? 왜 자신의 한계를 정합니까? 하나님께 아사처럼 부르짖고 다윗처럼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초월적인 역사,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죠. 사로잡히지 않죠. 초월의 신앙을 가지세요. 절대 주눅 들지도 말고요. 여러분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이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정신질환에 걸린 줄 아세요? 나와 너의 문제로만 생각하니까요. 나와 대적자의 수준을 비교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위해서 능력의 손을 펴서 건져주실 건데, 붙잡아주실 건데, 높여주실 건데,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갇혀도 하나님이 위해서 끌어올리면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게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게 없어도 가장 위대해지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구원하고 건지실 거예요. 아니, 내 습관이 그렇습니다. 내 생계명기는 내 머리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져요. 내는 약하고 세상에 강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구원의 영광을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나는 잘났고 집안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사랑받고 이러면요, 절대로 구원의 영광 경험 못해요. 지 힘으로 살다가 쓰러지는 거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창조한 능력의 주님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들과 권세자들, 주권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내가 상대해야 되는 원수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초월신학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완벽하고 위대하고 멋지게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초월신학입니다. 현실 상황과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매일매일 한번 누려보세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그런데 왔어요. 밤새 공부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집중력을 주셔서 탁월하게 하실 줄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교수님이 채점 먹이는 볼펜에 똥이 잘못 떨어져서 B가 A로 잘못 보이게 하더라도 제가 성적을 매겨봐서 알아요.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궁극적으로는 구속신학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구속신학.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지만
나는 죄인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너무너무나 실패한 인생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나 더러운 욕망덩어리요, 죄악덩어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높여주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해줬는데 결론이 뭐냐? 결국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고 완전히 패가 망신당한 거예요. 자식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왕자끼리 서로 죽이고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도 없고 자기 집안을 내세울 수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간 날 그 모든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원의 영광을 찬양할 때는 거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의 죄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의 엉망인 것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나를 뭐요? 기뻐하심으로 구원했다는. 여러분, 거울을 보면 기쁘세요? 아, 하나님이 날 보고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쁘게 하려고 막 화장을 하죠. 범벅을 하죠. 그리고 보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을 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나 자기가 범죄할 때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의 책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옷장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간직한 옷이 하나 있는데 스웨트인데 팔도 짧고 어깨도 좁고 단추도 거의 다 떨어져서 못 입을 옷이에요. 근데 그 옷장에 그 옷을 늘 간직하고 이사 다닐 때도 그걸 안 버리니까 뭐 가족들이 아니 왜 이 옷을 입지도 못하는 옛날 옷을 낡은 옷을 갖고 다니냐고. 쓸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데 왜 옷장만 차지하게 이걸 갖고 다니냐고, 버리라고. 그런데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은 못 버려요. 왜요? 할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채소 다 드시고 한 바늘 한 바늘 뜨개질해서 시실과 날실을 다 연결하고 문양도 만들어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은 기능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옷은 입어야 옷이잖아요. 그래야 쓸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은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고 의미이고 어떤 옷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과 할머니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몰라요. 다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숨쉬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게 의미가 있단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 너가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해 나갔거든. 너를 만들었거든. 수많은 날들의 많은 눈물과 많은 세월의 아픔들을 내가 다 일일이 이끌어가면서 오늘 너를 있게 했고 앞으로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건데 얼마나 많은 추억과 사랑과 눈물이 너라는 인생 안에 쓰여져 있는데 세상에 누가 그걸 알겠니? 여러분, 그 스웨터가 이 목스루케드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지만
목사님과 할머니는 아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돼! 버리지 마! 그 아이 포기하지 마!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아름답게 할 거야.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도 남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그 여인도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다섯이나 됐던 그 여자도 내 작품이고 내 눈물이고 내 사랑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구원하는 영광을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도 내가 위대하게 만들 거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마. 너의 시대 너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함부로 가치를 매기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구속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능적인 가치로 절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재앙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재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죄를 지으면 폐기 처분되고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구속해요. 거기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해 주시는 구속의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기뻐한다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사실 다윗은요, 그 정도로 죄 지었으면요, 포기했어야 돼, 인생. 왕위에서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왕에서요, 할 말 다 하고, 더구나 자기가 막 의롭다고 말하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신학은 뭐냐면, 구속신학인 거예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영광인 걸 안 거죠. 언제부터 그걸 느꼈을까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속한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목동으로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이 다윗이라는 아들이 너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늘 멀리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으로 그냥 혼자 보내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아버지가 급히 다윗을 빨리 양치러 가버리라고, 빨리 가라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엘리압 큰 형, 그 강하고 멋지고 남성다운 그 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 다 포기하고 막내인 자기를 기어이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지금 양 어물로 온몸이 범벅이 돼 있고 그 먼 길에 다 그냥 초라한 모습이 됐는데, 냄새나는 존재가 됐는데, 그가 오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가지도 않겠다, 할 수 없이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라한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이 시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다윗이요, 조그만 실수 때문에, 아니 큰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구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지 24절 25절을 보세요. 남들이 아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뭐가 깨끗해요? 뭐가 의로워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거예요. 나는 비록 죄를 지어도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준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범죄한 이후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눈보다 더 희리이다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구속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나요? 사람들이 재앙의 날에 왜 왔을까요? 다윗 너 죄? 그것 때문에 이런 일 다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롭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보혈의 권능을 믿는다면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구원의 영광을 진짜 맛보는 거죠.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신학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로마서도 그렇게 노래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구속의 신학 때문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감옥에 쳐넣으면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줬다는 믿음을 갖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거나 말지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신학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사던 죄인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구속하신 은혜예요. 존재 가치를 완전히 바꾸시고 죄인을 제사장으로? 이게 말이 돼요? 다윗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구속의 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과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천하고 보잘것없어도 구속하신 은혜가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당당함을 구원의 영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를 바라고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놀라운 꿈을 심어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인생에 다윗처럼 외로울 때
광야의 길을 헤맬 때 어둠의 장막이 덮칠 때 비바람에 몰아치고 번개와 우레가 나를 두렵게 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실력도 없고 내 상황은 너무나 초라하고 내 대적은 너무나 강하고 세상은 너무 발달한 것 같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초월적인 능력의 손길이 위로부터 이마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구속하신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오늘 현실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지요, 나를 아시지요,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험악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인생 구원의 영광을 맛보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위에 저들의 미래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